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도 또 이렇게 상쾌한 아침이네요. 날씨가 많이 포근해져서 따스한 날씨가 좋기는 한데 요즘 미세먼지가 좀 심하다고 해요. 꼭 외출 시에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미세먼지가 많으니까요. 또 목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해피하고 건강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창들을 좀 데리고 왔어요. 가을에도 창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저의 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여러 개 시집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아마 시집을 잘 가갖고 아주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잘 크고 있을 거예요. 요즘에 또 핫한 요 창들을 안 데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몇개 데려온 것도 있고 있었던 것도 있고 해서 저희 집 창, 지금은 예전보다 많지 않지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요 앞에 있는 창들 어떤 것인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창 분갈이도 하고 창의 번식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창몇 개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많이 보여드렸던 창 에보니. 슈퍼 클론화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검은 고추장 있잖아요. 아주 녹잎은 고추장처럼 물이 손톱 끝에 여러 가지로 번져가면은 슈퍼 클론화 돼 간다고 해요. 이 원종 에보니가. 그래서 이게 슈퍼 클론화 되면은 더욱더 값도 많이 나가고 더욱더 이쁜 모습을 보여주죠. 원종 에보니였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오렌지 에보니, 지난번에 이름을 잘 몰라서 가르쳐 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농장 가서 자세히 알아왔는데 이게 오렌지 에보니라고 합니다. 요 오렌지 에보니는 이렇게 오렌지색을 띠고 있고 손톱끝이 너무 예쁘게 오므라들어갖고 진짜 도도하고 우아한 자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루디아 화분에 심어져 있어갖고 더욱더 고급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홍상피스트인데요. 제가 지금 아직 이거 분갈이를 못 해줬어요. 먼지도 안진것 같고 오늘 이렇게 먼지도 예쁘게 털어내주고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상 피스트 데려온 지 이건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는 창 동우는 지난 제가 가을쯤 데려온 건데요. 아직 분갈이를 못 해줬어요. 이거 이렇게 풀분해서도 잘 자라고 있고 이거는 지금 군생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창 동우인데 또 이렇게 햇빛에서 조금 이게 그을렀어요. 여기 화상을 좀 입어가지고 한동안은 여기 풀분해서 크게 자란 다음에 분갈이를 시켜주려고 요거는 그냥 두고 있습니다. 창동은이고요. 폴리린제시아나 요거는 이제 금이 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햇빛에 있을 때는 잘 모아가지고 예뻤었는데 요즘에 안으로 들여오면서 이렇게 좀 약간 모양이 수형이 흐트러졌어요. 또 봄이 되면은 수형이 잘 잡힐 수 있도록 햇볕에 많이 내놔야 될것 같습니다. 폴리린제시아나 금이고요. 대품 창인데요. 요거는 창 에보니하고 약간 비슷하면서도 창 엘크론. 엘크론은 좀 많이 닮아있어요. 엘크론과 창 에보니가 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 창 분갈이도 하면서 요거는 홍상 비슷한데 요거 두개 분갈이를 하면서 창 번식법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분갈이 해볼게요.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요거 이제 흙을 이렇게 털어왔어요. 그리고 요 분에다가 분갈이를 해보려고 그래요. 보라색, 매력적인 보라색 화분에 심어볼 거고요. 분갈이를 위해서 흙을 준비를 했고요. 배양토, 다육이 배양토 준비했어요. 밑에 배수층 깔아줄 마사토로 깔아줄 반음 마사토 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창 번식을 위해서요. 제가 이렇게 흙을 좀 준비를 했어요. 상토가 좀 많이 섞인 흙을 준비를 했습니다. 잎꽂이도 할 거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자구꽂이도 한번 해보려고요. 네, 일단은 여기 밑에다가 깔만 깔아줬고요. 분간 마사를 여기는 조그만하니까요. 한 5분의 1 정도만 깔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제 미리 흙을 털어왔는데요. 이게 이제 좀 목대를 형성하면서 키우려면은 요 밑에 좀 자구를 떼내줘야 될것 같아요. 밑에 요거 잎을요.
그래서 잎을 떼내서 저는 잎꽂이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창 잎꽂이. 창의 번식법에는 뭐 다육이들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잎을 떼내어서 하는 잎꽂이. 첫 번째 방법이 잎꽂이. 두 번째 방법은요, 이런 자구들 있잖아요. 이런 자구들을 이렇게 옆에서 떼어내서 삽목하는 방법, 여기다 심어주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적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구를 떼내서 삽목하는 방법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적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육이 번식법에는 그렇게 잎꽂이 첫 번째, 두 번째 자구 번식, 자구를 떼내서 삽목하는 방법, 세 번째 적심,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저희 다육맘들은 많이 안 하시는 건데요. 이제 꽃을 피워가지고 씨앗을 퍼뜨려서 번식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 번식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그 네 가지 번식법 중에서 잎꽂이하고 자고 번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리긴 내렸는데 여기 지금 목대가 많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잎꽂이도 하면서 여기 좀 목대도 만들어 주려고 여기 밑에 잎들을 조금 떼내려고 해요. 근데 요거 이제 잎꽂이 할 때 떼낼 때는요 아주 잘 떼내셔야 돼요. 요게 이제 생장점이 살아나기 위해서 떼내려면은 마구 떼내시면 안 되고요. 요거를 살짝 흔들어서 좌우로 흔들어서 요 생장점이 살아나도록 떼내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생장점이 이렇게 살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장점이 살아 있어야 돼요. 네, 요런 거를 옆에다가 여기다가 심어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냥 살짝 얹어 놓으면은요 여기서 이제 뿌리도 나오고 새 잎이 나오면서 예쁘게 이제 잎꽂이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생장점이 살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 이제 목대가 좀 보이잖아요. 네, 요거를 한번 예쁘게 심어 보겠습니다. 네, 7대 3으로 섞은 다육이 배양토 마사 7, 배양토 3 이런 식으로 섞은 흙이에요. 흙을 여기다가 조금 담아줍니다. 네, 이렇게 키를 좀 맞춰보고요. 이렇게 앞에 모양이 예쁘게 좀 잡아줘요. 이렇게 조금 올라와 있는 게 낫겠죠? 여기 창들은 약간 도도하게 올라와 있는 게 예뻐요. 그래서 흙을 좀 더 넣어줍니다.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이제 예쁘게 아이들이 잘 심어졌나요? 이렇게 뚝뚝 한번 털어쳐 보고요. 조금 창은 이렇게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약간 좀 나오게 해야지 도도해 보이고 예쁩니다. 밑으로 가는 마사를 이렇게 깔아줘요. 네, 이렇게 형상 비스트를 분갈이 하면서 잎꽂이를 한번 해봤고요. 물만 조심해서 잘 주면 비교적 잘 크는 아이예요.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주시고요. 봄, 가을에는 한 2주 정도에 한 번씩 주시고, 네, 주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요게 너무 물이 많았을 때 주면은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잎이, 중간 잎 정도가 약간 쭈글거릴 때쯤. 지금 요건 제가 이제 가져와가지고 물을 안 준 상태라서요. 이렇게 분갈이를 했으니까 한 일주일 후에 오전 중에 한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물을 한번 주시고요. 또 이렇게 분갈이를 했으니까 살균제, 살충제 한 번씩 뿌려주시고 요거 잘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요거를 이제 분갈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홍상 피스트 이제 하고 오렌지 에보니와 에보니는 뒤에다 놔두고 요 창 SP예요. 요거는 대품이에요. 창 대품. 이것도 멋지죠? 네, 요거로 제가 이제 창 번식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는 이렇게 잎꽂이를 한번 해봤고요. SPI를 요 옆에 자구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 자구를 떼어서 여기다 삽목하는 그런 방법. 그 방법을 오늘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를 어느 화분에 심을 거냐면 요 화분에 심을 거거든요. 요 화분에다가 심어보겠습니다. 좀 대품이라서 약간 큰 화분에다 심어요. 일단은 이렇게 깔망을 깔아줬고요. 배수총을 한 3분의 1 정도 깔아줍니다. 이제 3분의 1 정도 배수총을 깔아줬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를 흙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흙을 한 3분의 2 정도까지 깔아주고, 요거를 이제 제가 핀셋으로 이렇게 뽑아놨거든요. 잘 뽑아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뿌리가 그렇게 깊게 내리지 않아서 그런지 금세 뽑아지네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심어볼게요. 이제 제가 여기 또 자구 번식하는 법을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옆에 자구를 떼내서 옆에다가 심어보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자구가 뭐 같이 달려서 이렇게 심으면 예쁘겠지만 이렇게 번식하는 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자구 번식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요 입구, 홍상 비스트 입구지 한 옆에다가 요 자구를 떼내서 제가 한번 심어볼게요. 요 자구가 그런데 보니까 이제 뿌리 이게 떼냈을 때 뿌리까지 같이 떼내주면 좋은데 이게 뿌리까지 떼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 옆에서 요거를 적심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독된 가위로 불에 이렇게 좀 약간 지져준다든가 아니면 끓는 물에 푹 담가가지고 요거를 살균시킨 다음 적심을 해줍니다. 이게 원래는 뿌리가 이렇게 쫙 내렸으면은 그냥 이렇게 뿌리째 삽목을 해줄 예정이었는데 이걸 적심을 하게 됐네요. 적당한 지점에서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를 여기 너무 예뻐요. 조그만한데 핀셋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줘. 그럼 이제 이렇게 자구 삽목이 되는 거예요. 자구 삽목을 하면서 이렇게 키우면 아이가 또 나중에 크면은 커다란 아이로 탄생을 하겠죠. 네, 여기서 이렇게 이제 떼어내서 여기 생장점이 보이게끔 이렇게 몇 개를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를 떼어낸 거를 이렇게 입꼬지를 해줘요. 이것도 입꼬지를 이렇게 해주고요. 입꼬지와 자구 삽목하는 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배 자구 달린 것까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형을 한번 잡아보고 예쁘게 잡아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창 대품 창 SP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고요. 여기다가 불을 깔아주겠습니다. 가는 마사로 올려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쁘게 대품 창까지 심어봤고요. 정리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품 창 SP 네, 요거 분갈이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요거 홍상 비스트 색깔이 예쁘고 매력적이죠. 네, 홍상 비스트 분갈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홍상 비스트 입꼬지 그리고 창 SP 입꼬지 해봤고요. 이렇게 적심해서 삽목하는 그런 창 번식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집 도도하고 우아하고 아주 멋진 이런 창들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따스하고 밝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피해피한 그런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